이렇게 다양한 볼거리와 스릴 넘치는 이국적인 관광 코스를 6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각각 하나씩 뽑으시면 됩니다. 아, 제비뽑기야. 나 있으면 진짜 싫어. 공개할게요. 파충류만 아니면 좀... 충분히 왜? 아들. 충분히 왜? 아들. 알래스카. 아, 괜찮네요. 야, 이거 오히려 괜찮을 것 같아. 네. 시원한 거 뭐 해줄 것 같아, 왠지. 설악산 나와라. 좋아, 설악산, 설악산. 아, 산 누구야, 산 누구야. 파충류, 파충류. 아, 진짜. 제발, 제발 산만 아니었으면 좋겠어. 아, 파충류. 나 마사지. 전국까지는 안 갈 거예요. 가, 가. 되게 길어. 가. 빅스! 빅스! 일단 살았다! 일단 살았다! 설악산. 전통. 나 이거 사낼 것 같아. 나 중국! 야, 너 지금부터 약간 산을 줌바 뗄 수 있네. 남았네. 줌바. 오, 좋아. 산만 아니면 돼. 산만 아니면 돼. 하나, 둘, 셋. 결국 형 우리 산이 우리를 부르는 거야. 중산 말만 가도 하나는 중국이고 하나는 산이야. 완전 국가극이다 이거. 같이 볼게요. 태청봉. 자 하나, 둘, 셋, 오, 셋. 사실 이거 나쁘지 않아요. 아, 정말. 아니, 근데 이 형이 이런 의미가 없더라고. 이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저희는 막 진짜 와. 저희 부러지기 직전까지 막. 소림사 아저씨들 와가지고 막. 그럼. 장난으로 때리고. 알래스카는 뭐야, 알래스카? 물론 6개의 관광이 모두 다 마음에 들 수는 없죠. 그래서 지금부터 대결에서 이긴 3사람은 자기가 뽑은 거랑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유. 편하게. 아, 세 명은 즐기시면 되고. 세 명은 이대로. 그렇죠. 아, 이기면 그냥 치맥. 아, 먹는 건 안 되고요. 그냥. 여기서 그냥 해수욕하면 된다고. 해수욕해요. 네. 아, 절대 반지 안 썼어요. 수박... 대결 방법은 다짜고짜 전화 스피드 퀴즈입니다. 형님. 뭐야, 왜 그래요, 형? 울어요? 김종민 성우. 아, 맞춰. 복불복입니다. 순서를 정하면 제가 번호를 드릴게요. 복불복이라고? 모르는 사람하고 하는 거야. 모르는 사람하고요? 야. 시간은 총 100초입니다. 여보세요. 밥을 먹었니?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짬뽕 말고 뭐야? 짬뽕 말고. 짬뽕 말고 뭐야? 짬뽕 말고. 짬뽕 말고요? 어, 목소리. 짜장면. 오케이. 누구세요? 패스. 누구세요? 우리 1박 2일 멤버 중에 제일 뚱뚱한 사람 이름. 김종민. 데프콘. 오케이. 아니, 누구야? 자. 김준호 씨예요? 오! 자. 김준호 씨예요? 자, 그러면 시간이 없어요. 네. 자, 야구에서 주자가 3명 나갔을 때 쳤는데 제일 좋은 거. 정현이 아니에요? 그랜드슬램. 맞아. 오케이. 잘 오케이. 와, 잘한다. 누구야? 미국 대통령. 트럼프. 내 배에 있는 게 에어팩이 아니고 근육 좋은 사람이 있는. 에어팩 안 돼, 이거. 팩. 오케이. 왜 센스 있게 설명해. 자, 영화인데. 잘 맞췄어. 누구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우리가 번호만 받아가지고 지금. 아, 안녕하세요. KBSN 아나운서 이양입니다. 데프콘을 바로 금방 맞추더라. 내가 잠깐만요. 바꿔드릴게요. 그분 바꿔드릴게요. 사랑한다 말하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프콘씨. 네, 오랜만입니다. 얼마 전에 또 KBS 파일럿 프로그램 그 뭐야 나가셨던데요. 아, 네. 또 어떻게 하시는 거야, 지금. 봐봐. 아주 뭐 흥신복하고요. 네. 그분과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분 누구야? 맞아요. 많이 흔들지 마세요. 데프콘 흔들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네. 땡큐. 감사합니다. 김준호 씨 총 5문제 맞추셨습니다. 자, 다음 동구 씨입니다. 번호가 되게 깔끔하다 이거. 이거 잠깐만, 내가 아는 형 건데?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저기 바로 좀 맞추셔야 되겠고요. 저기 이렇게 넓게 생긴 그 빈대떡 같은 건데 서양에서 먹는 거, 미국 사람, 이태리 사람이 먹는 빈대떡, 동그란 거. 뭐라고요? 안 들려요. 뭐라고요? 안 들려요. 그래, 야, 너 뭐 하고 있냐? 진짜나. 야, 너 지금 뭐 하냐? 먹는 거 있잖아, 동그래가지고. 못 맞춰. 이렇게 치즈 있는 거,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긴 거 뭐야? 치킨 말고 치킨 친구. 햄버거. 콜라랑 먹는 거. 피자. 그렇지. 그 바닷가에 있는 모래 있고 막 거기서 수영하고 헤엄치고 그래. 네 글자로 뭐라 그러게? 모래사장. 해수욕장. 아빠가 감독님 이름이 뭐야? 아빠가 감독님 할 때 이름? 프로듀서 할 때 이름? 아, 얘 모를 거야. 넘겨. 나준모. 우리도 이거. 왜 졸릴 때 입 이렇게 오 하는 거. 그 뭐라 그래? 아픔. 그렇지. 뭐야? 그리고 너가 제일 좋아하는 거. 게임. 그렇지. 그리고 공부하는 거 중에 있잖아. 1, 2, 3, 4 이런 거 가지고 공부하는 거 뭐라 그러지? 2글자로. 우와. 그렇지. 그리고 통과. 영화 볼 때 먹는 거 있어. 이렇게 맛있는 거. 진미채. 팝콘. 그렇지. 영화 보러 갔는데. 통과. 아빠가 너한테 주는 돈을 뭐라 그래? 또? 용돈. 수찬아. 스톱하고. 동우 삼촌이야. 안녕하세요. 안녕. 갑자기 전화해서 당황했지. 수찬아, 데프콘 삼촌이야. 네. 너 다이어트 한다며. 아, 네. 몇 킬로 뺐어? 저요? 2점 몇 킬로 뺐어요. 그러면 이제 다 빠진 것 같으니까 먹자, 이제. 배고프지, 많이 힘들지. 그 병원에서 52.0까지 빼래요. 야! 모르게 얘기하고 있어. 너 지금 몇 살이지? 11살에 50kg면 정상이야. 52점 몇인데? 정상이야. 나 데프콘 남친 11살 때 60이었어. 남들이 하는 얘기 듣지 말고 너만 챙겨, 알았지? 수찬아. 야, 너 문제 엄청 잘 맞춘다, 근데. 멋있었어. 나준모를 맞췄어. 어떻게 아빠 그 감독 이름 어떻게 알았어, 나준모를? 아무튼 잘했어. 응. 알았어, 안녕. 살 빼지 마. 7문제 맞추셨습니다. 여보세요? 방송인데 문제 나갈게요. 이 애를 낳았는데 2명이 나왔어. 이걸 뭐라 그러죠? 쌍둥이. 네. 놈이네. 회사를 갔는데 그 위로 올라갔어. 과장에서 막 부장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갔어. 뭐라 그러지? 승진. 오케이. 놈이잖아. 어떻게 해? 애 부산인데야. 애 부산인데야. 이 말투 뭐라 그러지? 사투리. 뭐야? 그리고 너희야, 너무 많이 맞지. 여자 가수 중에 아이스크림 부르는 치아라, 가수. 치아라 베이베. 치아라 베이베. 아이스크림. 덤덤덤덤. 누구야? 혜은이. 혜은이. 혜은이? 혜은이 말고 덤덤덤 부른 사람. 패스. 아니네. 스키 점프하는 영화 제목 뭐죠? 하정우. 그리고 정준영 눈 밑에 있는 거 뭐라 그러죠? 로이 아닌데? 다크서클. 누가? 그리고 그 에이 블랙핑크 노래. 뭐야? 패스. 이거 왜? KBS에서 제일 오래된 노래 프로. 전국 노래자랑. 오케이. 여자랑 남자랑 밖에서 하는 거. 그 친구들. 데이트. 오케이. 없어. 안 돼. 누구야 얘? 쌍둥이 유도다. 맞죠? 조준호 코치. 목소리 듣고 왔어. 이거 아니야? 사투리가 부산 사투리잖아. 1등 했어? 지금까지 거의 초강력인데. 1등 한 사람 소리 질러! 형님 알아. 대박이다. 예, 저희 같이 지금 유도장에서 낮잠 때리다가 갑자기. 낮잠 때리다가 달콤한 시간을. 아무튼 감사합니다. 예, 화이팅! 9개 맞췄습니다. 대박이다. 동거 몇 개 맞췄지? 7개. 여보세요? 방송입니다, 방송! 퀴즈 나가요? 여보세요? 동물이에요, 동물! 예? 코가 2인 동물! 코가 2인. 코끼리! 근데 그게 2이야! 그게 2이야! 코끼리가 입이라고? 이게 뭐야? 코가 입이라니까? 여주인공. 하웨요. 예? 별. 이쁜 배우, 되게 이쁜 배우. 이쁜 배우? 하웨요. 한효주. 허진이야. 뒤에서 막 나를 남들 모르게. 예. 네. 남들도 모르게. 뭘까? 몰래 카메라. 내가 해야 될 거 올해 꼭 하고 싶었던 거. 결혼. 저거 먹을 게 아닌데. 속다. 아유 저거 내 거 아니지만 만져라도 볼까? 아, 못 먹는 감 찔러라도 본다. 이번에 저 성주에 배치해가지고 이거 좀 막 좀 그랬잖아요. 사드. 본인 뭐야? 네? 누구시냐고. 계속해봐. 본인 별명. 가재. 여기 죄송한데 이거 뭐 게임 하고 있는 거 맞아? 야, 공편될 것 같은데. 야, 지금까지 예. 반말하기로 했잖아. 왜 갑자기 존댓말하고? 야, 확 질러 일단. 이제 호진은 잘 지냈냐 한번 해봐. 형이 문제예요. 뭐. 어차피 같이 하는데 잘 지냈냐? 예, 잘 지내요. 예. 야, 안 말해요. 아니, 죄송합니다. 안 말하고 그래요. 호진 선배 카톡 왔어. 뭐라고요? 미안해요. 왜요? 이쪽도 근심가재야. 근심이 많아. 자기가 잘 못했다고 생각했나 봐. 아, 몇 개 마셨어? 김종민 씨 총 5개 마셨어. 아, 꼴등이야. 가야 돼, 무조건 가야 돼. 너 무조건 가야 돼. 누구야, 이번에. 너무 쉬운 이게 상대들이 생각보다. 어이? 여기 핸드폰이 아니야. 이게 뭐야? 033이 뭐지? 맞아, 033? 033이면 강원도인가? 033이 어디야? 나는 생각나는 사람이 딱 있네. 나도 있어. 전화 안 터지는 분. 그분이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저 1박 2일의 차태현입니다. 저 스피드 퀴즈 할게요. 그 여름에.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저 차태현이에요. 1박 2일. 자, 문제 냅니다. 여름에 맛있게 시원하게 먹는 국수 같은 거 있잖아요. 뭐죠? 국수죠. 아니, 아니, 여름에 시원하게 먹는 면 있잖아요. 아, 냉면. 그렇죠. 그 비빔 말고. 음지냉면. 음지냉면. 여보세요. 비빔냉면 말고 자연인 맞아요? 그거 또 다른 거 좀 있잖아. 비빔냉면 말고 그걸 뭐라고 해요? 냉면은 비빔냉면. 아, 그렇잖아요. 그 우리 그. 여기 위에 옷 벗겨가지고 위에다 이렇게 물 뿌리는 거 있잖아요. 더울 때. 여보세요. 네. 차분히 좀 얘기를 해. 잘 안 들려요. 차분히 네. 얘기해봐요. 네, 저 여기요. 그 더울 때 있잖아요. 네. 그 왜 이게 등에다가 물 뿌리는 거 있잖아요. 아, 등모? 네네네. 네. 우리 선생님 제일 좋아하는 그 서울 가면은 그 맨날 들리는 거 있잖아요. 물건 많이 팔고 음식. 마트. 네네네. 네, 선생님 저번에 녹화 때 우리 동구가 열심히 들고 간 거 있죠? 얼음. 네. 이게 무슨 일이래요? 마트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좋아하면 뭐예요? 아니 슬퍼하죠. 쌤, 저 동구예요. 아이고 반가워요. 네네네. 나중에 제가 가서 냉면 또 해드릴게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아직 형이 여기서 동점이 5점. 차트에 몇 개예요? 자, 차태현 씨 총 4문제. 아, 형이 6개지. 5개지. 형이랑 나는 무조건 걸렸고. 얘도 걸렸지. 너 몇 개? 그러면 6개만 맞추면 안 걸리네. 아니, 3개 맞추면 어떻게 해요? 3개 맞추면 우리가 우리 팀 3등이잖아요. 3명 이상. 여보세요? 아, 예. 저 스피드 퀴즈 준비되셨죠? 갑니다. 누구지? 뭐? 자, 저기 뭐야? 복날에 먹는 거. 복날에. 닭으로 만든 거, 복날에. 삼겹살. 오케이. 자, 그리고 그다음에 코에다가 물안경이랑 뭐 여기 숨 쉬는 거 하고 하는 거 있죠. 가볍게. 모르겠는데요? 아, 예. 나 통과 패스. 제첩국 끓일 때 들어가는 거 아시죠? 제첩? 미역. 모르겠는데. 우렁이 말고. 각시. 자, 여기 저 스파게티 종류인데 토마토 소스 말고 크림 칠리. 크림인데 저희 크림인데 좀 다섯 글자. 노제. 깔보나라.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샘킴. 야, 그리고 우리 1박 2일에 정말 데프콘. 정말 바보 중에 왕바보. 김종민. 오케이. 정말 바보 중에 왕바보. 김종민. 오케이. 자, 그리고 이거 그 맛집 뭐지 가이드인데. 미셸린. 오케이. 음식을 파는데 차에서 팔아요. 푸드트럭. 오케이. 자, 그리고 이거 뭐야? 어디 극장이든 어디든 갈 때. 오케이. 자, 샘킴 씨 맞죠? 네, 맞아요. 아, 샘킴 씨. 아, 어떻게 알아? 아니, 왜냐면 데프콘이에요. 잘했나요, 근데 나? 잘했어. 잘했죠. 잘했어. 알았어요. 안녕. 네. 빠빠이. 네. 자, 몇 개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총 6개. 하나, 둘, 셋.